오늘 이 시간에는 목생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생화를 하기 이전에 수생목이라고 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생목 이전에 금생수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렇게 단계별로 목표를 밟아 올라가야 목생화라고 하는 목적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춘절의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혀서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학력과 경력을 착실하게 쌓아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죠. 더 많이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춘절의 목생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속에는 이제 금생수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금생수라고 하는 어떤 거 유전적 그렇죠? 유전적으로 타고난 자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춘절의 목생화에게는. 그러면 춘절의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우성인자, 즉 유전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이제 금생수라는 것 속에는 지금 현재 훌륭한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선생님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춘절의 목생화라고 하는 것 속에는 금생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그냥 시간만 지나간 것이지 실제로 목생화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신금의 그 수원이, 그렇죠? 신금의 금생수가 있어야만이 그 시간 내에, 춘절이라고 하는 그 시간 내에 목생화를 성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배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을 이렇게 키워나간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금생수가 있으면은 자기가 직접 키워나가는 것이 되고요. 금생수가 없으면 시간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금생수가 없으면은 배운 거 같지도 않고, 그렇죠? 잘하는 거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가치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금생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또 금생수라고 하는 거는 화극금 속에도 금생수가 있죠. 금생수라고 하는 능력이 수생목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고요. 화극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금생수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 가지고 목생화의 모습을 각기 달리 하는데 일단 춘절의 목생화라고 하는 춘절이라는 개념은 동지에서 춘분까지를 춘절이라고 하죠. 이때는 목생화를 갑목이 병화를 생하는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절이라고 하면은 춘분에서 하지까지 요거는 목생화의 모습이
을목이 병화를 생하는 목생화를 우리가 하절의 목생화라고 얘기를 하죠. 또 추절의 목생화라는 것은 하지에서부터 추분까지를 하절의 목생화라고 했어요. 을목이 정화를 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동절의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추분에서 동지까지 갑목이 정화를 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동절의 목생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의 목생화의 과정 속에서는 수생목이 되지 않으면 목생화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크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크기가. 춘절의 이제 갑목의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춘절의 갑목의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목이 화에 의해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생이라고 하죠. 발생. 발생이다라고 하고요. 하절의 목생화인 을목이 병화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요거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용어를 산포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퍼지고 흩어진다. 즉 가지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산포되는 모습, 넓게 퍼지는 모습을 나타내서 산포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춘절의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이제 이렇게 동지에서부터 춘분까지이면은 동지에서부터니까 자월, 그렇죠? 동지 이후에서부터 이렇게 자축 인 묘월까지를 나타내, 묘월 동 저 춘분 전까지를 춘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지에서부터 춘분 전까지 이 기간이 이제 90일인데, 동지에서부터 입춘까지가 45일이고, 입춘에서부터 춘분까지가 45일이 됩니다. 요 기간을 우리가 춘절이라고 하고, 요 기간에 일어나는 목생화를 갑병, 즉 발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춘절의 갑병이라고 하는 목생화는 인성과 지식을 배우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가정교육 그리고 학교교육을 이렇게 습득하는 기간을 이제 목생화, 춘절의 목생화라고 이제 하는 거죠. 배우는 것은 수생목으로 배우고요. 배워서 쌓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금생수가 되지 않으면 시간만 갈 뿐이다. 즉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목적이 없이 하는 것과 같고요.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남들이 공부하니까 아 그냥 공부를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생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타고난 자질이 없다. 두 번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춘절이다라고 하면은 동지서부터 입춘까지, 그리고 입춘에서부터 춘분까지. 이게 이제 45일이 되고요. 이게 45일이 되죠. 이렇게 90일이 되는데, 이때에 필요한, 배합을 우리가 또 아셔야 돼요. 목생화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목생화를 하고 있는, 목생화를 돕고 있는 주변의 그 배합이라고 하는 희신의 환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령 목생화라고 하는 것을 갑병이라고 하는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는 계수라고 하는 수생목이 필요하고요. 또그 이후에 먼저 금생수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하죠? 나를 인식하는 기신계갑병이라고 하는 환경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 수생목이라는 과정과 금생수라고 하는 과정, 인묘월에는 무토가 필요하고요. 자축월에는 기토가 필요하죠. 그러면 인묘월인 경우에는 이렇게 무토가 필요하고 기토가 아니고 여기서 무토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를 인식하는 기능이 이제 기토에서 나온다면은 여기에서 무토는 즉 말해서 인중에 있는 무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중에 있는 무토를 나타내서 내가 을목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즉 말해서 내가 배운 것을 활용을 할 목적을 가지고 배운다는 의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거는 갑목이 인중의 갑목이 나갈 때가 되었다.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이 기능인 거고요.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질을 인식하고 내가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이 과정, 이 환경도 되고 나를 아는 인식이라고 하는 인식 기능도 되는 게 무토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러한 인식 기능도 되지만 막아야 될 때, 때를 인정하는 것이죠. 때를 내가 인식하는 거는 요 무토 안에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시기가 이제 가정교육 시기, 이제 그리고 학교 교육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축을 나누게 되면 요 자축은 가정교육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인성이라든가 어떤 그 효도라든가 이런 자기 성품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면은 인묘월의 45일 요 기간은 즉 말해 가지고 학교 교육을 받는 기간이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식을 습득하고 친구들과의 협력과 나라에 대한 어떤 충성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선의의 경쟁, 협력하는 모습, 이러한 어떤 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 지식을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이때 배우는 이제 지식을 우리가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적 능력을 높여가기 위해서 쌓는 지식이세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학력 상태라고도 이제 하는 거예요. 인묘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인중에 있는 갑목, 인중에 있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를 통해 가지고 지식을 배우면서 이렇게 쌓여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것이고 묘 중에 있는 갑목은 내가 배우면서 현장에 나가서 즉 미래에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현장에서 실습을 한다든가 어떤 기업체나 산업체에 견학을 간다거나 아무래도 이제 절대적인 지식에 비해서 내가 미래에 나가서 활용하기 위한 지식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묘중 갑목. 그리고 인중 갑목은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해야 될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공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중의 갑목이라고 구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중의 갑목과 묘중의 갑목 사이에는 약간의 어떤 그 사고방식의 차이, 어떤 경계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금생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금으로 금생수를 하기를 권장을 드려요. 만약에 경금의 금생수를 가지고 자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고 가령 이제 인묘월에 경금으로 금생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미래지향적이고 경쟁을 의식한 지식이니까 미래에 내가 활용할 지식을 미리미리 계획하면서 하는 금생수와 같은 거예요. 목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이렇게 쌓아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금생수가 반드시 되어야만이 내가 이렇게 배우고 키워나간 것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배우고 익힌 것이 내 것화가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학기, 뭐 이러한 배우는 기간, 대개 보면은 이제 25세 정도까지에서 30세까지도 이제 보죠. 그 기간 내에 이제 나를 기르고 가꾼다, 배운다. 그 기간이 이제 배우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 내에 익히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금생수가 되지 않으면은 이 배우고 익힌 게내 것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내가 배운 것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활용하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금생수가 되어야만이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나중에 내 자식이나 내 제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 역시 내가 배우고 익힌 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축원령에서는 품성을 배운 것이 쌓여가는 것이죠. 내가 인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가족 간의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 이러한 것들이 이제 쌓여서, 이렇게 쌓여나가는 과정을 자축원령이라고 하고요. 인묘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배운 것이 이제 쌓여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금생수가 되어야만이 그것들이 쌓여 나가지. 금생수가 되지 않으면은 쌓이질 않아요. 배우긴 했지만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마치 시간만 가고 자기 나이만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축월은 반드시 신금으로 금생수를 하기를 권장드리고, 경금으로다가 자축월에 금생수를 한다는 의미는 금극목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가 되어 있어요. 자축월에 경금이 금생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 환경이 이렇게 얼어서 터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꽁꽁 얼어서 동파가 되듯이 터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병화가 있어야죠. 병화가 오게 되면은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입춘에서, 그러니까 인묘월이죠. 입춘에서부터 춘분까지의 경금이 금생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울 때 이미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게또 뭐냐 그러면 토에 대한 중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축월에는 기토, 뭐 이렇게 인묘월에는 무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토가 중화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그 인지 능력, 그리고 인식 체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아차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가 이제 있으면은 인성을 배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인식하는 거죠. 나를 인식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자축을 영에 기토가 아니고 무토로다가 들어간다고 해서 인성을 배우지 않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똑같이 인성 교육을 받고 똑같이 지식 교육을 받기는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잘 받을 수가 있지만은 이때 이제 기토가 아니고 무토다 그러면은 이제 화가 너무 많으면은 지식적으로 이제 더 치우치게 되고요. 수가 더 많으면은 인성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 더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